시편 14편이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14편인데요. 이제 시편이 보면은 다윗이 환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내면 세계의 신앙을 점검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13편까지 오시면서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을 비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라봐야 되지 이제 다른 환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참 어리석은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어리석은 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며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며 회복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며 그리고 회복되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은혜스럽고 항상 선을 행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위치에 더 많이 가 있냐? 이 어리석은 자리에 더 많이 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됐어요. 예, 어리석은 자 참 말이 좀 비슷한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은 나발 본다 이랬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자 할 때 어리석다가 나발 기분이 괜찮아요. 나발이에요. 나발. 나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발, 그죠? 나발. 이게 어리석은 이 중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됐죠. 나발, 나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너 어리석다라는 뜻도 있고 우매하다. 어리석은 거나 뭐 우매한 거나 좀 비슷하겠지만 좀 틀리긴 하죠.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분별이 없다는 거, 분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가 하신 것인가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안 그러면은 이거 내 마음에서 소원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별로 어떤 때는 생각 안 하고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분별이야. 분별.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과 환경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분별이 없는 것도 이 나발이라고 한다는 이 단어를 나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발이라는 것이 어디서 이제 어근이 항상 그 어근이 있거든요. 별 차이는 별로 안 나요. 근데 어근이 나벨 나벨.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거죠. 이 어근을 찾아보니까 내가 뭔가 말랐을 때 이 어리석은 것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랐거나 안 그러면은 뭐 찬양이 입술에서 떨어졌거나 또 혹은 뭐예요? 은혜가 떨어졌거나 이게 뭔가 마르다 또는 시들다. 항상 충만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이 어근은 이렇다는 거죠. 어근은 나벨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마르거나 시들었을 때 이런 우매한 거나 분별이 없거나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있잖아요. 아,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어리석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을 한번 이사야서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32장 보시면요. 32장 제 성경 천사 페이지 있네요. 자, 3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시편 말씀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자,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또 어리석은 자는 자꾸 어리석은 것을 말하죠. 그러면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사실로는 뭐냐면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꾸 어리석은 자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품어가지고 행동은 간사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간사하게. 그죠? 행동은 아주 불의를 품고 간사하게 행동을 하며, 또 말은 어떻게, 말은 아주 안 좋죠. 또 말은 배역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 은혜가 말랐다든지, 말씀이 말랐다든지, 기도가 뭔가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 충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라버리면은, 이 쇠장해버리면은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가게 되고,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는 불의를 품고 행동은 간사하게 하고 말은 배역한 말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 여호와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스리는 거죠. 응? 여호와를 거스리며 또 있잖아요. 줄인 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나의 이 배역한 말이라든지 간사한 행동이라든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불의한 것으로 인하여 줄인 자의 속을 비애한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우리 그냥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차원이 틀려요. 그죠? 줄인 자가 얼마나 줄였으면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어리석었을 때, 응?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런 것을 가져온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하며, 또 여러분들 목말라 봤으면 아시겠지만 목마르면은요 얼마나 애타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이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목마른 자에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리에 가면 안 되죠. 그럼 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그래서 뭐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며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하거니와, 존귀한 자는,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디 가야 되냐? 존귀한 자. 존귀한 자에 가면은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다 이러니까 무슨 뭐 굉장히 뭐 엄청나게 뭐 고상하고 고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깨닫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면은 그건 존귀한 자가 되죠. 그 5절에 보시면은요, 어리석은 자를, 내가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벗어나야 되죠.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남한테는 내가 아직 목마른 자의 것도 뺏어가고 있는가, 안 그러면은 또 뭐죠? 줄인 자의 속을 더 비교하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조금 생각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내가 조금 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우리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내 자신도 보면은 습관적으로 옛날에 했던 말을 그대로 뱉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한 자리에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은 또 32장 1절 2절 이런 걸로 엄청 많이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5절 6절 보면요, 내가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명기를 통해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 했지. 내가 어리석은 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응? 존귀한 자리에 가 있지 않고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여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 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시면은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래요. 아니 이게 다른 사람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느 자리에 가 있느냐, 그 이제 그 이야기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보고 이게 너 보답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 믿는데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가 있냐는 거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게 세우셨는데도 우리는 이걸 그냥 이거는 문자적으로 나오는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런 걸 막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부터도 그래요. 그죠?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뭐 말씀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송을 할 때는 그분은 나의 보호자시고 아버지시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지만 보통 삶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할 때는 우리가 아버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이 말씀을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오늘 시편 14편에 처음에 나온 무슨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 나는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저게 마음이 뭐 폐역하고 뭐 다 이야기했잖아요. 말은 어떻게 하고 하는 거 한 것처럼, 그들은 마음이 다 부패됐단 거예요. 마음이 부패됐어. 그리고 마음이 부패되고, 그리고 행실도 다 나왔잖아요. 그죠? 행실도 가증하고, 그리고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성경을 기준해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보면은 보통 뭐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막 어리석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성경을 오늘 이사야 32장과 신명기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 쫙 봤잖아요. 그들은 마음에 뭐가 있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게 하는 것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14편 1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도대체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겠죠. 착할 선자를 써가지고 그냥 착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토브거든요. 토브인데 이 선이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앞으로도 드리는 것이 이 선하다 하는 이것이 있잖아요. 토브 이거는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이 선은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장에서 출발해. 창세기 1장.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성경 전체 선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짐작하면 되냐? 하나님이 첫째 날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이 글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이 글자가 나오면은 아, 그걸 기준해서 내가 첫째 날에 보시기 좋았더라. 둘째 날에 보시기 좋았다. 이걸 기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렇죠? 선을 행하다 이렇게 됐어요.
선을 행하다. 이제 선을 행하다 여기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7절에 처음 나와요. 이것이 행하다는 글자가 응? 행하다. 이게 뭐냐면 아싸거든요. 아싸. 아싸 하죠. 우리가 아싸. 어? 이 아싸가 이게 행하다는 거예요. 행하다. 그러면은 선을 행하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토브란 하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행하다라는 것이 1장 7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 7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7절. 이 아싸라는 글자 처음에 딱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기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성경이 딱 풀어져요. 1장 7절에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1장 7절에 이제 둘째 날 이야기예요. 그죠? 보시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을 만드사 그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여기서 지금 처음에 본 1장 7절에 하나님이 뭘 만드사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드사 예 만드사 이것이 이거다 이거 글자 이게 이 글자예요. 아싸 이 글자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했다. 이 아싸가 1장 7절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자 이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나는 지금 무슨 자리에 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리에 가 있다. 어리석은 자라는 자리에 나는 지금 가 있어요.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고 있는다. 이 말은 자 그러면 둘째 날에 이것이 라키아가 궁창이에요. 자, 궁창입니다. 이 궁창을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이제 궁창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궁창을 만드는 이유가 궁창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궁창이 뭐? 하나님이 궁창을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이렇게 있잖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싸 만들었다. 여기서는 행했다 이러는데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1장 7절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궁창 만들어 놓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죠. 궁창을 뭐라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왜 만들었냐는 거죠. 이제 그런 원을 하다 보면 궁창에서 하늘까지에 가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 한글에서는 그게 없지만은 그거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궁창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안에 뭐 되게 하기 위하여 하늘이 되게 하기. 우리 안에 하늘이 되어야 돼. 하늘이 되어야 그 하늘이 우리가 마음 안에 하늘이 되어야 그 하늘 안에 보좌가 서거든요. 보좌가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보좌. 하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다 이랬잖아요.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냐. 하늘이 된 상태의 보좌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7절에 공창을 만드는 이유는 1장 8절에 와서 뭐 우리에게 뭐 되게 하기 위해 이 궁창을 하늘이 되게 하기 위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14편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내 안에 지금 뭐가 없다는 게 하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말이구나. 성경을 보니까 오, 선을 행하는 그냥 착한 일을 내가 하지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못하는구나 그런 내용이 아니다. 성경 그런 표면적인 그런 이야기 아주 간단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10편을 다시 돌아오시면은요. 자 돌아오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문장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 네. 자 우린 지금 어렸었기 때문에 마음이 막 부패됐어. 그리고 가증한 말도 하고 폐역해가지고 그죠? 남도 힘들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늘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딱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 어디에서 인생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금 네 안에 하늘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나를 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있어가지고 밑에 있는 인생들을 딱 보고 살펴보니까 다 지각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이렇게 이상한 무슨 만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아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법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하시다 보면은 그거 이제 아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어머니 될 때는 그때 문법을 찾아가고요 제가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전에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동사 역할로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히필이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동사를 사용했다 이 말은 사역형 강조의 강조. 자 보세요. 사역형 강조라 이 말은 사역형은 당신이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시켜가지고 내 안에 나를 시켜가지고 지금 사역 강조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를 시켰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인생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뭐? 알베네 아담입니다. 아담. 그 이걸다가 인생이 이거 인생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히필이라는 이 동사를 사용한 것은 사역형 강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쳐다보니까 다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 엘로힘의 피가 담 피가 흐르는 자로 웬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진 자를 통해서 뭐 하느냐?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나? 네 안에 지금 뭐가 없다? 하늘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는 이 아담으로 세워진 그곳에서 너 안에 지금 하늘 있냐 없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고 명예도 좋아하고 다 사람이라면 그런 거 다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뭐 예쁜 거 좋아하고 뭐 좋은 차도 좋아하고 큰 집도 좋아하고 다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비중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냐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으면서도 나를 주장할 때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선을 행했다면 당연히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서 있는 거야. 하늘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아담, 네가 아담으로 섰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섰으면 그 안에서 지금 뭐가 있냐? 하늘이 있냐 없냐? 요거를 지금 나한테 강조하면서 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사역 시킨다니까. 그죠? 강조하면서 내가 보고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동 강조가 아니라 사역 능동 수동이 아니라 능동태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보는 게 아니라 능동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너 한번 봐라. 하늘이 있나 없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인생을 구보살피다. 그래서 무슨 소설 이야기처럼 이야기했는데 구보살피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4명, 5명, 뭐 10명 있다 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뭐가 있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벤 아담으로 섰으면 그곳 안에 뭐죠? 하늘이 있나 없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본다지만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사여 보게 한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고 있는 것이야.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한글로는 꼭 하나님이 와 하늘에서 사람들을 보고 쭉 내다보고 네가 어떻게 살고 있나 보자 이런 뜻이 아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보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14편 1절에 내가 아주 지금 뭐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보살피사 구보살피다니까 뭐 하여튼간 좀 이상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구보살피사 지각이 있어 이렇게 있죠. 지각이 있어. 이제 지각은 뭐냐면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나 없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있다는 사람은 당연히고요. 신중하죠.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는 자.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평소에도 잘 찾지만 예배드릴 때. 네, 예배드릴 때. 그러니까 이 찾는다는 뜻이 예배하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에 와서도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 하고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앉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찾는가?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단어의 뜻을 예를 들어서 잊은 것이 어리석은 자는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에게 지금 네가 어리석은 자가 있으니까 너 안에 하늘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하늘이 있는가 네가 순한 것을 행동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그러냐. 언제 신중하게 예배에 참석해. 응? 아주 예배를 그냥 예배를 이제 자꾸 들이다 보면 나중에 이게 습관돼 가지고 뭐 그냥 가는 거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만약 열 번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한 번을 참석해도 어떻게든 신중하게 이것을 구부 살피사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아 신중하게 지각이 있어. 지각이 있다. 볼게요. 지각이 있다 이 말 한번 볼게요. 샤칼이라고 이야기해요. 샤칼. 그냥 보고 있으면 됩니다. 샤칼. 샤칼이 이게 뭐야? 이게 신중하게 하다. 신중하게 하다. 예? 지각 여기서는 지각이 있어 이렇게 써. 지각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 어려운 말로 하니까 더 몰라. 그냥 이게 어떻게 한다? 신중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벤 아담이 지금 신중하게 자 그래서 찾는 자가 있나 찾는 자 따라시 왜냐하면 이런 글자는 참 많이 나와요. 이런 글자는 따라시라고 돼 있거든요. 이 따라시가 뭐하다 자주 간다고 자주 뭐 행동으로 자주 가는 게 또 있겠지만 내 마음이 자주 어떻게 자주 하나님을 찾는다 말 자주 그렇죠? 그래서 자주 가다 묻다 예배하다 따라시 구하다 이 따라시 이 있는 그것을 여기서는 찾는 자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있는가 자 찾는 자가 있는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있는가 예시 있는가 어문사로 돼 있어 있는가 그죠? 이제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석해봤어요.
너가 정말 하늘된 마음으로 예배자로 존재하는가? 여기 있는가가 존재. 예시 존재.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있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인간의 입장에서 권선징악적인 개념으로 해석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또 그 나라 문화에 맞춰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로 애시, 어떤 존재로 있는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께 묻고, 열심히 묻고, 자주, 따라서 자주 묻는다. 그러니까 예배, 보이는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그러면 전도사님 우리 삶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맨날 꿇어 앉아서 기도해야 되나?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맨날 말씀을 떠올려야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자주 한다 이 말은 있잖아요. 매사에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묻는 거예요. 자꾸 묻는 거라니까요. 그 예배를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나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구하래서 뭐 이걸 내가 뭐 하나 뭐 로또를 하나 걸리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내가 지금 10편 14편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고 이거 자꾸 자주 묻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따라시거든요. 자주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존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있습니까? 또 모든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인정하고 물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뭐 그냥 뭐 누구야 네 자리 쓴다 이렇게 자주 묻는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게 그죠? 진지하게 그거를 여기서는 그 이야기가 지각이 있다 이랬잖아. 지각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자꾸만 구하고 찾는 자 찾는 존재로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보류하신다 말이에요. 보류하신다 그 이야기하는 그래서 봤더니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다 치우쳤어. 그래서 치우쳤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수루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치우쳤다.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쳤겠어요? 이제 여기서는 해석을 치우쳤다 해놨는데 어디 치우쳤냐? 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혜에다가 자꾸 묻는 거예요. 이게 묻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내가 속성이고 인간의 속성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가지고 딱 돼 이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신에게 자꾸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묻고 이렇게 또 내가 행동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니는 치우쳤다. 너 자신에게 치우쳤냐. 너 자신이. 치우쳤다. 그래서 치우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오늘 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치우쳐서 하나님을 배반했거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솔직히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기억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하고 힘들었을 때는 정말 내 마음 하나님에서 떠날 때도 있긴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었을 때는. 지금이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러고 난 뒤 철 조금 들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이런 형편과 처지를 주셨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안 떠났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도 내 자신에게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치우쳐 있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치우쳐서 그 무슨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리에 가 즉 더러운 자리에 가 있다. 그래서 더럽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더럽게 되어버린 것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리석은 자라 마음이 부패했다 했잖아. 폐기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부패했다 이거는 뒤섞였다 이 말이에요. 뒤섞여 있어. 세상만 반 있고 하나님 좀 안 믿을 수도 없고 뭐 또 지옥 간다 해서 이러니까 반쯤 막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뒤섞여 있는 것을 치우쳐서 너는 더러운 자가 됐단 말이에요. 섞여 있다는 거죠. 더러운 자가 되어서 더러운 자가 되고 그래서 뭐예요? 아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동적으로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뭐가 없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했잖아. 설마 하나도 없겠어요? 그쵸? 하나, 한 명쯤은 있겠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도 없다를 해석을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도 없다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도 없다를 갖다가 이 해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와 진짜 하나도 없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에하도.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뭐가 있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은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리고 이것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첫째 날짜에 뭐가 나오면 에하드가 나와요. 에하드. 그 말은 그러면은 첫째 날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죠? 뭐냐면은 말씀과 네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에하드. 에하드라는 하나 완전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네가 딱 완전 하나로 이렇게 막 대결을 깜 에하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 왜? 더러운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뒤섞여 있다 했잖아요. 치우쳐가지고 더러운 자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내가 뭐가 되지 않을 이게 일치가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깜. 예, 함께 하나가 완전 하나 함께 이렇게 딱 하나가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말씀대로 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같고 또 그러다 안 되면 또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걸 더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더럽게 되어 가지고 네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그 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에하드가 안 되고 깜 에하드가 안 되고 내가 세상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 생각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예를 들을 수 있잖아요. 와 진짜 있잖아요. 제가 아시는 우리 동문 중에 한 전도사님 있잖아요. 참 예쁘게 생겼어요. 찬양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도 엄청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딸이 두 사람인데요. 엄청나게 그 큰 딸을 막 완전 올빵 해가지고 참 독일 유학 보내 그 힘든 과정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느 신학대학교에 이제 교수를 세우려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희한한 거는 있잖아요. 와 진짜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막 보이는 걸로만 그 알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느 날 장례식장이 지나가 딱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물증이 있었다 딱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감기가 좀 오래 걸려 있어가지고 한 달인가 감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독일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캐나다로 가서 조금 더 어학 연수도 더 하고 공부 조금 더 해서 이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이제 되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감기가 조금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좀 하고 가려고 갔는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다 해가지고 검사하는 찰나에 급성 뭐 뭐라 그러더라? 폐혈증인가 해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힘든 과정에 독일까지 몇 년 동안 뒷바라지가 그 애 하나만 바라보고 얼마나 그래요. 우리 자식들은 다 소중하고 이쁘고 좋죠. 그런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것도 밑에다 내려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든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도 모르게 있잖아요. 이게 뭔가에 더 이게 뺏기고 있는 거는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치우쳤다 이렇게 괜히 더러운 자 됐다 이렇게 그럼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 내가 너무 아깝잖아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깔려있다니까요. 내가 너무 에너지를 썼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그곳에 그것까지도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뒤섞여 버리면 얘가 더러운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 그 순간에 하나님과 뭐가 돼 깜애아들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절에 보시면은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그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악이다. 죄악. 하나님 보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는 짓는 게 아니라 죄악은 있잖아요. 쓸데없는데 헛되게 노력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벤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벤. 이 지금 말하는 이 아벤은요 쓸데없는데다가 쓸데없는데 내가 막 헛되게 노력하는 거야 자꾸만. 근데도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지금 헛된 곳에 노력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고 이것이 꼭 하나님이 시키는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내가 이 아벤의 자리에 또 가 있는 건가 알아야 돼. 지금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 막 힘을 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러면 이걸 쉽게 이야기할게요. 사절을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겠지. 그런데 왜 여기다 의문사를 해놨지? 그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당연한 이야기잖아. 위에서 지금 쭉 내려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를 진지하게 구하거나 찾거나 묻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해석을 이렇게 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모두는 깨닫지 못할까? 이렇게 해석하면 더 해석이 쉬워요. 악한 행동, 위에 있는 것이 다 악한, 쓸데없는데 힘 빼는 게 다 악한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악한 행동을 하는 모두는 깨닫지 못할까? 깨닫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순간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자꾸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사람도 다 깨닫지를 못할까?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깨닫고 있어. 깨닫고 있거든요. 글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가 미가스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할 텐데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